팰리세이드, 베뉴 등 실차 효과. 모델 노후화 그랜저는 부진 서울 연합뉴스 김준욱 기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가 국내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현대자동차의 레저용 차량 RV 판매가 처음으로 승용 세단 모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현대차의 9월 판매 실적에 따르면 RV 내수 판매는 모두 19,454대로 세단 판매량 17,949대보다 많았다. 여기에서 RV는 SUV와 밴형 차량 CDV, 카티라이브드 벤즈, 웨건 등을 포괄하는 차종이다. 이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제외한 집계이며 월간 기준으로 RV 판매량이 세단을 넘어선 것은 창사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그랜저와 소나타, 아반떼 등 세단 모델이 대표적인 베스트셀링 카를 형성했고 연간 판매 기준으로 세단과 RV 모델의 비중은 7대 3 구도를 형성했다. 그러나 올해는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엔트리급 SUV 베뉴 등의 가세로 9월까지 세단과 RV 비중은 53대 47을 기록했다. 이래서 9월 누적 판매량을 보면 세단은 모두 20만 179대로 작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지만 RV는 17만 5,853대로 29% 증가했다. 올해 RV 라인업에 추가된 팰리세이드는 지난달까지 모두 3만 9,707대가 팔렸고 베뉴도 판매 3개월 만에 9,144대 판매를 기록하며 시장에 안착했다. 다만 팰리세이드는 9월 내수 판매는 2,241대로 올해 월 평균 판매량 4,400여대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생산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난달 북미 등지에 수출하기 위해 5,200여대를 선적했기 때문이다. 팰리세이드는 아직도 국내 출고 대기 물량이 3만 5천 대 수준으로 인기가 계속되고 있어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존 생산 공장인 울산 4공장 외에 이 공장에서도 생산을 개시하는 등 물량을 늘리고 있다. 벤, 웨건으로 출시된 신형 스타렉스도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상반기까지 내수 판매 1위를 유지했던 그랜저의 9월 판매는 4,814대에 그쳐 작년 같은 달보다 35.9% 급감했다. 그랜저 판매량은 소나타 7,156대는 물론 아반떼 4,900대보다 적었다. 이는 그랜저가 페이슬리프트 부분 변경을 앞두고 있고 최근 출시된 기아차 K7 페이슬리프트 모델의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세단 모델을 선호하던 국내 시장도 RV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다만 신형 소나타의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다음 달 출시하는 그랜저 페이슬리프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세단 판매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